만나면 좋은 친구 MBC. 중국의 동쪽 끝,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남아있는 이곳은 맛과 문화가 공존하는 중국 산둥성입니다. 이곳에 제주와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엔 오늘은 중국 산둥성으로 떠나봅니다. 황해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마주하고 있는 중국 산둥성은 우리나라 1.5배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광둥성에 이어 인구가 많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45분이면 도착할 정도로 가까운데요. 이번 탐방은 산둥성의 주요 도시 5곳을 둘러보게 됩니다. 제주처럼 멀리 풍력발전소도 보이는 곳이 지난해 제주시와 자매결연을 한 웨이하이시인데요. 항구를 둘러싸고 있는 산맥 안쪽으로 우뚝 선 동상이 보이는데요. 바로 통일신라 시대의 해상왕 장보고입니다. 예전에는 바로 이 석도가 이 그 황해 무역, 특히 이제 중국 한반도 일본까지 이어지는 이제 장보고 대사가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3개국을 넘나드는 무역의 항로의 가장 중요한 항구였다. 통일신라 때 장보고는 핵심 무역 항구인 이곳에 적산법화원이라는 사찰을 세웠는데요. 현재는 장보고 기념관으로 여러 신라 시대의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적산법화원에는 또 다른 명물이 있는데요. 바로 바다를 관장하는 해신상인 적산명신입니다. 높이가 50m가 넘는 이 동상을 만나려면 무려 108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요. 정상에서는 웨이하이시가 한눈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소원 빌으셨어요? 소원, 평안하고 가족 화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적산 명신. 이곳 사람들은 해신의 손바닥이 거센 파도를 막아준다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웨이하이시의 동쪽 끝자락에 있는 또 다른 명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진시황을 모시는 시황묘라는 곳인데요. 중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진시황 사당이라고 합니다. 곳곳에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표식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시황도 이들 마음속에는 그냥 뭐 진시황이 어떤 역사적인 인물인지 관계없이 우리 삶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또 새로운 해석.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거센 황해의 파도에 맞서 매일의 안녕을 바랐던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죠. 한쪽에선 돌을 만지며 도는 사람들이 보였는데요. 뭘 하는 걸까요? 왼쪽으로 세 바퀴,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면 이 어귀를 만지면서. 그러면은 만사형통이랍니다. 만사형통한 돌이라니 한번 만져보고 싶네요. 이번엔 사람이 아닌 갈매기가 빙빙 주변을 돌고 있는 커다란 돌기둥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성산두입니다. 진시황도 여러 번 이곳을 찾았다는 일화가 있었는데요. 방사인 서복이라고 합니다. 놀랍네요, 진짜.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뭐랄까 이게 진짜 왔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사람들은 실제로 믿는 거니까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성산도에서 저 멀리 동쪽을 바라보며 진시황은 아마도 불로장생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런 진시황의 명을 받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바다를 건넌 서복. 그는 한반도를 거쳐 제주도에 도착했고 지금의 한라산인 영주산과 서귀포를 둘러보고 일본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룽카고시는 진시황의 신하인 서복이 실제로 태어났다고 추측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불로초를 찾아 나선 서복의 행방에 대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한국과 중국 학자들은 서복의 역사를 함께 연구하며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학문적인 교류는 제주와 산둥의 문화 교류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里边搞了好多的交流，而且济州岛是一个美丽之岛，旅游之岛。我们来往应当是很频繁的，我们应当像走亲戚一样，保持龙口和西归浦和济州岛的关系。希望济州岛越来越好，希望我们龙口越来越美。 룽카우시의 남산대학에서는 특별한 좌담회도 열렸습니다. 이날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서복 사전을 비롯해서 서복 관련 천 가지 문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것에 대한 답안을 내놓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나와 있고 해서 보고 싶었어요. 양국 학자들은 연구 자료들을 공유하며 서복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서복이란 공통점으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这个活动呢，是我们基于这个徐府东渡这个事件，体现了我们中韩两国人民的友好的交往。 以后呢，我们希望能够通过这个两国人民的交流，来进一步的来推进师傅东渡的研究与传播，为我们两国的友谊进一步的发展和深入，做出我们自己的努力。 다음은 산둥반도의 무역 중심지인 펑라이로 향했습니다. 예로부터 해상무역이 발달한 지역으로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조선반도와 한반도와 일본으로 가는 이 실크로드가 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쪽에 이 벙라이나 봉래나 또 어저께 왔던 롱코우 같은 데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으로 중요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를 잇는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됐던 펑라이. 실제로 펑라이에서 고려시대 때 무역선으로 사용했던 배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곳 고선박물관에는 두 척의 고려선박과 유물들을 볼 수 있고요. 고려문인 정몽주 동상도 만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자, 금강산도 식후경. 미식의 나라 중국에서 음식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펑라이를 대표하는 유명 식재료들로 만든 요리들이 항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서 해산물 다른 지방의 해산물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해산물 요리로 유명한 이 식당에는 대표적인 요리가 있다는데요. 바로 펑라이 샤오미엔이라는 이 지역 대표 면 요리로 무형 문화 유산으로도 선정됐다고 합니다. 맛있다. 요리가 문명 간의 교류의 장이었듯 펑라이에서의 식사는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중국 산둥성 동북쪽에 자리한 항구 도시 옌타이시로 가볼까요? 이날 장대비가 세차게 쏟아져서 비를 피해 한 박물관을 찾았는데요. 이 나무통 안에 박물관을 대표하는 것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술인 고량주입니다. 특히 이 옌타이 고량주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잖아요. 옌타이 고량주가 한국의 판매량이 전 한국 그 고량주 시장의 한 60% 정도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옌타이 고량주 총 매출이 350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드럽고 과일 향이 나는 옌타이 고량주는 이 기름진 중국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데요. 이 지역을 넘어 한국까지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중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술이 또 있는데요. 바로
와인입니다. 특히 옌타이시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이 중국 대표 와인으로 꼽히는데요. 이곳 술문화박물관에서는 130여 년 전 와인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독자적인 기술로 고급 와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와인 기업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하로 내려가 보겠는데요. 이곳에는 수천 개나 되는 와인 오크통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숙성 중인 와인부터 100년 전 오크통을 그대로 보관해서 전시를 하고 있답니다. 서양을 겨냥한다는 의미의 권총 모양 양조장도 인상적이죠. 다음은 제주시의 자매결연 도시인 라이저우시로 향했습니다. 시에서는 제주에서 온 손님들을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시민의 집 박물관을 둘러보며 라이저우시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1995년 제주와 처음 교류를 시작한 라이저우시는 30년 가까이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하며 우정을 돈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주와 중국 산둥성은 다양한 민간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답니다. 나라와 문화는 다르지만 오랫동안 서로 이어져온 중국과 한국. 앞으로도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며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 한 번쯤 상상해본 달콤한 만화 속 디저트. 상상으로만 먹어봤던 디저트가 만화를 찍고 현실로 나왔다. 예쁘고 맛도 있어요. 이렇게 마음도 배부르고 배도 배부르고. 만화 속 주인공이 먹었던 맛있는 빵 먹으며 오늘 하루는 그야말로 내가 만화 속 주인공이 되는 날. 귀여운 캐릭터 디저트와 추억으로 빚은 만화 속 빵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평화로운 평일 아침. 채영 리포터 아침부터 바빠 보이는데 잔뜩 집중한 게 일이 아니라 에? 만화 영화? 대체 뭐길래 그렇게 입맛을 나실까? 선생님 지금 회사에서 뭐 하세요? 아, 나 일하고 있죠. 그게 아니고 지금 만화 속 요 빵들 너무 맛있겠는 거 있죠. 아, 이건 먹고 싶은데 이거 어디 파는 데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 이거. 대구에서 만화 속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진짜? 어디 어디? 어디? 지금 당장 가요. 만화 속 빵을 찾으러 불이 나게 달려간 모습. 대구 중구의 한 빵집. 카페 곳곳에 붙은 추억의 만화 영화 속 장면들. 이곳에서 정말 만화에서 보던 빵들을 맛볼 수 있는 걸까요? 와우! Good smell! 오, 예쁜 빵들 좀 봐. 이거 다 직접 만드시는 거죠? 네, 저희 제빵장님께서 매일 아침 6시에 직접 나오셔서 매일 이렇게 다 만들고 있습니다. 와, 진짜 정성이 들어간 빵이었네요, 그러면. 아니, 그리고 또 만화 속 빵 생각만 하지 이렇게 직접 만들어본다 생각한 적은 없는데 네.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어릴 적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은 그 만화 속의 빵들이나 음식이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빵을 직접 먹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직접 이렇게 구현해보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 정도로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께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애니메이션과 함께 저희 빵을 즐겨주시면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예비 손님들께 네. 어떻게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오타쿠가 세상을 지배한다. 지배한다! 화이팅! 화이팅! 오타쿠는 사전적 의미로 한 분야에 심취한 매니아를 뜻하는데 저희 매장에 오셔서 빵과 함께 심취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만화 속 한 장면처럼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오타쿠가 세상을 지배한다! 화이팅! 맛있는 빵을 위해서 매일 아침 6시부터 부지런하게 빵을 구워내는 이곳.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야끼소바빵에는 직접 만든 진짜 야끼소바가 가득 올라가는데요. 푸짐한 야끼소바 위로 파슬리 가루 솔솔 뿌리고 생강과 어묵까지 마나 속 빵과 똑같은 위치에 그대로 올려주는 모습. 이 정도면 거의 작품이죠. 일단 기본 야끼소바랑 그다음에 한국 입맛에 맞춰서 불닭으로 소스를 해서 한 야끼소바 빵이 있어요. 중요한 게 일단 나루토랑 생강을 올려서 좀 더 예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 아, 네. 마나 속이랑 거의 모습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마나 속 빵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데요. 예쁘게 빗살 무늬 넣어 멜론빵 모양을 잡아준 뒤 거북이 얼굴과 꼬리, 손발까지 붙여서 귀여운 거북이 멜론빵 탄생! 이렇게 만든 반죽은 하루 동안 숙성 과정을 거쳐 맛있게 구워지면 완성! 귀여운 거북이 진짜 맛있어 보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맛있는 거 드시고 계신데. 맨날 먹고 있죠. 맨날 먹어요? 네, 맨날 먹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여기는? 아니 그 원래 주변에 살아가지고요.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한번 보고 들어왔거든요. 두 달 전에 들어왔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찐 거죠? 네, 그렇죠. 원래 70kg였어요. 아 진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나른 이렇게 막대 나와가지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여기 오면 이 빵만큼은 좀 먹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반드시 그 불닭 야끼소바. 불닭 야끼소바. 반드시요, 네. 커피도 고소한 맛이 풍미가 되게 좋아갖고 쓰지 않아서 참 맛있고요. 빵도 초코빵도 색다르게 여기 요즘 핫하다 하니까 참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빵을 맛볼 시간. 사장님. 와. 테이블 위로 가득 채워진 상상 속 빵들. 이거 메인빵이에요, 이게. 야끼소바 빵. 요거 안쪽에 한번 보세요. 진짜 야끼소바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요거 한번 제가 맛봐볼게요. 약간 매콤한 맛이 또 난다고 하는데 저 또 매콤한 거 좋아하거든요. 야, 야끼소바 그 향이 나네. 그 야끼소바 특유의 잘짝지근한 맛 있잖아요. 매콤하면서. 그 맛을 그대로 살리다 보니까 엄청 입속에 안에서 매콤하고 거기에다가 이 메론 소다. 같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엄청 면도 탱글탱글한 게 맛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애니 속 바로 그 빵이거든요. 메론빵. 바삭바삭한 딱딱한 느낌이거든요. 한번 잘라볼게요. 오. 부드럽게 잘 잘려요. 메론 소보로 같은 느낌? 이게 왜 메인인지 알 것 같아요. 거북이 모양 빵부터 푸딩이 올라간 빵까지 마나 속 빵이란 빵은 다 모였다. 아, 이거 맛있네요. 아니 이게 메인만 맛있는 게 아니고 다 맛있네 이게. 우아하게 빵 썰어주며 좋아하는 마나 영화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마나 속 빵.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대구 중구의 또 다른 카페. 옛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추억의 만화 영화. 주인공들이 디저트를 맛있게 먹는 모습에 군침 돌고 TV 속 주인공처럼 예쁜 표정으로 사진도 찰칵. 와, 여기 들어오니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엄청 많아요. 너무 귀여운데. 네. 우리 카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가게는 그 푸딩의 귀여움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레트로 퓨처리즘을 좀 같이 접목한 그런 가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여운 디저트들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코로나 때 이제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기존에 원래 있었던 고양이 푸딩에서 좀 더 친구들을 좀 모아보자 라는 취지로 네, 계속해서 푸딩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오, 네. 혹시 사람 얼굴을 계획하진 않나요?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 얼굴을 가지고 하기에는 귀여움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렇긴 하다, 그렇죠? 네네. 제 얼굴을 어떻게 좀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조금은 귀여움이 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렵다, 그죠? 네. 어쨌든 그러면 제가 푸딩을 맛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만들 수는 없어요? 이미 만들어진 거에서 조금 더 귀여움을 넣을 수는 있죠. 그래요? 네네. 너무 해보고 싶다. 네. 해봐요, 우리. 알겠습니다. 오! 얘 뭐예요?
어, 얘는 지금 햄스터 푸딩인데 아직 꾸미기 전 푸딩이거든요. 일단 우유랑 계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부치는데 한 8시간 정도. 아, 네, 오래 걸리네요. 네, 네. 뭐 하루에 팔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직접 캐릭터 푸딩을 만들어 보기로 한 채영 리포터.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붙여주면 서서히 갖춰지는 귀여운 햄스터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 코. 마지막으로 앙증맞은 코까지 또. 귀요미 햄스터 푸딩이 완성. 제법 잘 만든 것 같죠? 선생님 어때요? 근데 코가 조금 에러긴 하거든요. 좀 더 작았더라도 귀여웠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조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코만 좀 바꿀까요? 귀여운 캐릭터 만들기 쉽지 않나요? 어? 마음에 들어요? 네, 잘하셨어요. 진짜? 네. 사장님 조언대로 작은 코로 바꿨습니다. 우리 사장님 또 이렇게 솔직하시네요. 다 귀엽죠? 맛있겠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지금 맛있는 거 시켜서 지금 드시러 오신 것 같은데 오늘 누가 가자고 했어요? 제가 오자고 했습니다. 아, 직접?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오자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훨씬 귀여워요. 너무 귀엽다, 진짜. 네. 어머어머, 흔들리는 거 봐, 이거. 너무 귀여워서 못 먹겠어요. 먹기 미안할 정도로. 보통은 정말 예쁘면은 맛은 좀 떨어지는데 많잖아요. 여기는 예쁘고 맛도 있어요. 오. 아주 추천합니다. 오늘 빵댕이 한번 흔들어 볼까? 좋아. 나도 헛둘헛둘. 표정의 디테일까지 살아있는 다양한 캐릭터 푸딩을 신나게 흔들어 주면 그야말로 각양각색 귀여움 대잔치. 아, 진짜 너무 귀여워서 어디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햄스터 여기 등 뒤부터 먹을게요. 등 뒤. 살짝 떠서. 과연 그 맛은? 계란과 우유의 조합이 굉장히 적절하게 들어갔네요. 푸딩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탱글탱글하네요. 달콤하면서 여기 시럽에다가 찍으면 더 달거든요. 시럽이랑 같이 먹으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힘듦, 슬픔, 뭐 그런 아픔들이 다 잊혀지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상쾌한 느낌. 비숑아, 너 엉덩이 한 입 먹어도 돼? 이야. 요거는 또 제대로 된 초코맛이네요. 초콜릿만 먹으면 그냥 이제 초코의 그 텁텁함이 있잖아요. 근데 푸딩이랑 합쳐지니까 부드럽고 촉촉하니까 아유 괜찮네요. 초코맛 괜찮네. 이번엔 파르페도 먹는데요, 우리가. 일단 앞전에는 우리가 만화 속에 나오는 빵을 먹어봤잖아요. 지금은 만화 속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을 먹어보니까 또 캐릭터랑 이렇게 대화가 되네요. 그치? 맞아, 맞아. 나 맛있지? 너무 귀여운데 맛있다. 미안해. 조금만 더 먹을게. 아. 네, 오늘은 이렇게 만화 속 디저트들을 만나봤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동심에 빠져서 뭔가 만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귀엽고 맛있는 만화 속 디저트들과 함께 멋진 추억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꿈 같은 시간. 어느새 어른이 되었지만 순수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추억의 맛. 오늘 한입 어떠세요? 바다가 저 멀리 보이는 강릉시 연곡면. 다양한 작물이 푸릇푸릇 초록을 뽐내고 있는데요. 특이한 작물이 자라는 신기한 농장으로 같이 가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고랭지 배추가 뭐 잘 안 된다, 뭐 온난화가 돼 있어서 그렇다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득 작목을 한번 발굴해 보려고 여러 가지 작물들을 탐색해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작목을 시험 재배하기도 하지만 같은 작목이더라도 다른 재배 방법을 시도해 더 쉽게 재배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법을 연구 중이라는데요. 네, 여기는 엽채류 수경 재배를 하는 시설하우스입니다. 그 재배 방식은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물에 담궈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뿌리 부분에서 이렇게 분사시키는 분무경 이렇게 두 가지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갖다 물에 담궈서 재배하는 이런 담액 수경 재배 같은 경우에는 재배가 좀 안정적이긴 하지만 여름에 근건부가 약간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이제 밑에 분무경식으로 이렇게 재배하는 게 뿌리의 통기성도 좋고 작물 생육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경 재배를 하는 이유는 흙을 안 묻히고 아주 청결하게 재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산량도 노지 재배나 이런 시설하우스 토경 재배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수경 재배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우스 토경 재배나 노지 재배에서 상추를 재배하면 1년에 3~4회밖에 재배를 못 하는데 이런 시설 하우스에서 수경 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최대 10회 정도 수확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걸까요? 아, 강릉의 대표 작목인 갯방풍이네요. 말 그대로 방풍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풍을 예방한다 뭐 그런 속설들이 있어가지고 막 자생지도 훼손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자생지를 복원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걸 강릉의 특화 작목으로 한번 보급해 보자 그래서 시범 사업을 했었고요. 자생지가 바닷가다 보니까 염분이 많이 필요할까 해가지고 며칠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왕산면 대길이에다도 심어봤었는데 거기서도 잘 자라더라고요. 거기가 해발 500m 이상인데 거기서도 추위에 견디고 월동까지 하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 모래 흙도 바닷가 모래 흙이 아니고 일반 강모래입니다. 그래서 이 토양을 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키만큼이나 훌쩍 자란 이 작목은 음나무입니다. 가시가 있는 가시 음나무와 가시가 없는 음나무 두 종류를 시험 재배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많은 오해를 하시는데 가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어느 누군가 육종했다고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시가 없는 것도 자연 상태에 있는 거고 가시가 있는 것도 자연 상태에 있는 건데 저희들이 그거를 야산에서 채취해 와서 번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식재도 하고 농어민들한테 보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중에 음나무 이제 순을 채취하고 나면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데 요 가지치기 할 때 가시가 있는 가지는 일반 저기 오일장이나 이런 데서 많은 판매가 되는데 이 가시가 없는 요 가지들은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가시가 있으면 약성이 있다. 그래서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원래 음나무가 약용 작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포닌 성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거를 우려내서 이제 토종닭 백숙에 이렇게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고추 같긴 한데 일반 고추와는 생김새가 좀 다르네요. 이 오크라의 고향은 원래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 근처가 얘 고향인데 얘는 이제 일종의 아열대 작물인데 그 지역에서는 단년생인데 강릉이나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단년생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주로 재배 시기가 5월부터 10월까지 서리 내리기 전까지는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 오크라가 열매가 맺기 전에 이렇게 예쁜 꽃이 핍니다. 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오크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크라는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이제 아시안 마켓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서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고요. 그나마 지금 노지 작물 중에는 오크라가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영동 지방에서 이렇게 오크라를 노지에서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소규모지만 조금씩 재배를 해서 뭐 개인 간의 거래나 이렇게 직거래 뭐 마트에 내면은 농업인 소득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뻗은 무청. 부끄러운 듯 흙 속에 숨은 몸통까지. 어디를 봐도 평범한 무처럼 보이지만 이 무는 다른 무들에게는 없는 달콤한 비밀을 숨기고 있답니다. 그 강릉에는 일반 무나 일본 무라고 하는 단무지 무를 주로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이 사탕무도 아마 소득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탕무를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설탕을 만들 때에는 주로 이제 사탕수수나 사탕무를 가지고 한대요. 근데 이 자료에 보면은 이 사탕무 속에 약 18% 정도의 설탕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로 이제 이 무의 무게가 최소 1kg에서 최대 한 4kg 정도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단순한 차이는 이게 일반 무하고 사탕무를 당도를 비교해 봤는데 일반 무는 약 3에서 5브릭스 정도 나오는데 사탕무는 뭐 12브릭스에서 또 월동까지 시켜버리면 20브릭스까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과일 중에 멜론이 있습니다. 멜론이 약 15브릭스 이상 나오거든요. 그거보다도 더 달거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박사님 말을 못 믿는 건 아닌데 무가 메론보다 달다는 게 말이 돼요? 의심병 있는 작가가 직접 당도를 재보는데요. 18.8. 어머, 맞네. 당도도 확인해봤으니 이번엔 맛을 봐야겠죠? 먹는 거 좋아하는 우리 작가가 얼른 먹어보는데요. 두 분 다 먹지만 말고 맛이 어떤지 말 좀 해줘요. 근데 일반 무처럼 시원한 맛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단데 시원하진 않아요. 달고 약간 막 텁텁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약간 일반 배는 서걱서걱한데 얘는 그냥 그 고구마 씹는 그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 밤 고구마 같은 느낌이에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작목이 아니다 보니 카메라 감독님도 그 맛이 궁금한가 본데요. 오, 달다. 그죠. 다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이제 가벼워야 되는데. 건강식을 먹는데 단데도 거부감이 없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에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새기술 실증 시험포가 있어 농민들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명절도 다가오고 심심한데 명절에 뭐 하지 고민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저도요. 근데 뭐 딱히 할 것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도 오늘 여기서 오늘 특별한 일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제대로 찾아오는지 모르겠네. 학교 같은데? 여기 맞다고 했는데? 여긴가?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다양한 전시물들로 과거의 여수를 만날 수 있는 곳 함께 가보실까요? 뒤에 보이시죠? 이수진 동산. 이게 학대의 법 원래 보통 거 있잖아요. 여기가 그 예전에 여수에 있는 율천 중앙초등학교라는 곳인데 2012년에 폐교를 해가지고 이곳을 활용을 해서 인속 정시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야, 학교라서 그런지 뭔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왠지 모르게 저도 미소가 지어질 것 같습니다. 여수 민속 전시관 들어가 봅시다. 여수의 유일한 공립박물관인 여수 민속 전시관. 생활민속과 향토사 자료를 통해 여수의 과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 야, 진짜 이런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네. 신기하네요. 여수시에서 기증품으로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보시면 뒤지도 지금 이렇게 쫙 있고 과거의 그 집들의 모습들이 매주들까지 쫙 매 있는 모습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와, 여기 농기구들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그 이 농기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또 맛있게 밥해 먹고 산 거 아니야. 그래. 너무 신기하네. 이게 여기 다 있네. 가마틀도 있고. 그래.
여수도 해안가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해안 관련된 쪽지 그물, 뭐 썰에 김 주거 김 바구니 이게 지금 여수에 있는 과거 시민들이 사용했던 실제로 사용했던 물품들이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예, 여수의 과거를 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과거에 쓰였던 다양한 농기구들이 마냥 신기하기만 한데요. 여수 민속전시관엔 여수 주민들이 사용했던 민속물품 400여 종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이런 걸로 직접 어획을 했다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장어 칼이 있어. 그래서 여수가 갯장어 사부시가 유명하구나. 장어 칼이 있네. 작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직접 고기를 잡았다는 게 나는 사실 상상이 되지 않거든요. 문어단지도 있어. 여수도 문어 지금 요즘에 사만 맛있지 않습니까? 희한하네. 여수 민속품들 보러 왔는데 군침이 도네. 먹을 게 많아 이거 보니까. 전시관을 둘러보고 나면 7, 80년대 여수의 생활상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데요. 야, 근데 이거 신기한 것 너무 많은데 이게 어디서 온 건지 궁금하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여기 계신 거 보니까 직원분이신가요 혹시? 네, 네. 여기 민속 전시관인데요. 네. 제가 관장입니다. 아, 관장님이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맞죠. 네. 네. 아, 보니까 이거 공간이 너무나도 멋진 전시관인데 어떻게 구성된 것이에요, 이곳이? 네. 네, 이것은 초등학교를 여수시에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 이런 농기구 저런 것은 네. 이웃 주민들이 다 기증을 했거나 네. 여수시에서 구매를 해서 네. 전시를 한 겁니다. 아, 여수시에서 또 구매를 하고 해서 이거 네. 전시를 하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직접 사용했던 물건들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선조들이 다 썼던 거죠. 민속 전시관에는 솥은 기본이고 국수틀, 다리미, 이발기 등 여수에서 쓰였던 다양한 생활 물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속 전시관에서는 다양한 전통 체험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식 만들기 체험이 있는 날입니다. 양성화 리포터도 다식 만들기에 도전! 그 아이들이 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애들이 하는 거 보니까 아, 우리 것을 좀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함. 분명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 네. 재밌었던 친구들만 박수 한번 쳐볼까?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만든 다식은 어떤 맛일까요? 직접 만든 다식도 먹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민속놀이 체험도 가능한데요. 투어놀이부터 딱지치기, 팽이 돌리기까지 시간이 모자랍니다. 애들 뭐 잘 노네. 즐겁게 노는 아이들이 부러운 양성화 리포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명절의 느낌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느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최근 아이들이 사실 실내 말고 실외에서 노는 모습을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뛰어노는 모습인데 여기서 애들 뭐 직접 체험도 하고 뛰어노는 모습도 보니까 폐교인데 폐교가 아닌 것 같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야. 너무 좋아. 아, 여기 잘 만드는데 전시가 이곳에다가. 아이들이 떠난 뒤 양성화 리포터도 민속놀이 시작. 어릴 때 분명히 잘했다고 했는데 실력이 영 아닌데요. 그래도 뭐 즐거우면 된 거 아닐까요? 아, 야 이거 오랜만에 이것도 민속놀이 재밌는데 이거? 즐겁네. 애들이 하는 거 보니까 하고 싶긴 하더라고 근데 이게 야 이거 은근히 흥미가 있네. 흥미가 있어. 이게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 같이 오면은 부모님들이 또 알려드리는 재미가 있잖아요. 또 이런 게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 민속 전시관은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 체험도 운영하는데요. 여유 있게 전시관도 둘러보고 체험도 즐기고 민속놀이까지 완벽한 하루가 가능합니다. 가족분들 함께 오셔가지고 즐겨보시면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진짜 약간 공부도 될 것 같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행복한 시간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웃음 많아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원하게 함께 와서 즐겨보세요. 아 오늘 너무 좋았어.
아이들과 함께 여수 민속전시관에서 과거 여수의 생활상도 느껴보고 전통놀이 체험도 하면서 특별한 추석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예술가들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작품들. 조각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독창적인 조각 전시회. 지금부터 그들의 작품 세계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조각 전시회는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2024 스틸아트 기획전, 스틸플로우전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스틸아트 뮤지엄으로서 현대조각의 주요 재료인 금속 매체에 주목합니다. 스틸플로우는 작가들의 태도 그리고 작품의 시각적 이미지에서 감지한 단어의 조합입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전용환, 신한철, 김병호, 윤정희, 정정주 작가는 금속조각의 다양한 리듬을 각각의 조형 언어로 펼쳐내 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현대 조각의 주요 재료로 떠오른 금속, 그 안에 담긴 리듬을 탐구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현대 조각품들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 어떻게 관람하면 좋을까요? 금속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딱딱하고 또 무겁고 굉장히 묵직하다, 웅장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스틸플로우 전시에서는 그런 고전적인 좀 물성을 탈피를 해서 이 작가님들이 금속 조각을 조금 더 유연하고 또 변화시키고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리듬, 이렇게 흐름이 느껴지는 형태로 제작된 작품들을 거의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작가들마다 다양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리듬들을 전시에서 관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 금속이지만 작가들의 손길을 거쳐 유연하게 변모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스틸플로우전. 이번 전시는 5명의 작가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현대 조각의 다양한 리듬을 개개인의 조형 언어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용환 작가의 작품을 보면 가운데 선이 마구마구 얽혀 있고 또 끝으로 나아갈수록 화살표들이 위치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선들이 엉켜 있다가도 화살표가 위치한 곳으로 각자 퍼져나가면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확장의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신한철 작가의 작업 무한고체는 마치 중력을 무시한 채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신한철 작가는 각 공간에 맞게 작품을 다양한 디자인으로 선보입니다. 이번 무한구체 작품은 포항시립미술관의 1전시실 층고에 맞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흩뿌려지듯이 떨어지는 유연한 흐름을 표현한 무한구체 작업입니다. 윤정희 작가의 작품이고요. 이 작가님은 섬유 예술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 금속이 어딨어? 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지금 보이는 쪽에는 실이 다 감싸져 있는 거고 작품의 안쪽에는 이제 금속 파이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실의 부드럽고 연약한 성질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단단하고 물성이 있는 파이프를 이렇게 결합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물질이 만나서 이런 설치 조각 작품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여 작가들은 금속 매체를 각기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작품 속 다양한 리듬은 하나로 모여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포항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철강 도시인데요. 포항시립미술관 또한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서 금속 조각의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전시를 매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스틸플로우 전시는 9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미술관에도 오셔서 스틸의 다양한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전시는 포항 경주 조각가협회 교류전인데요. 이번 전시는 포항과 경주 두 도시의 조각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전시회랍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포항의 정체성과 동학사상에 관한 것입니다. 경주는 포항과 더불어 동학사상의 메카로서 우리와 삶을 공유하는 같은 시공간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연유로 이 교류전을 시작하고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동학과 해돋이 그리고 과정, 동식물을 주제한 자연주의, 재료적으로는 돌과 철, 스텐, 나무, 그리고 FRP 이렇게 다양한 소재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포항과 경주를 대표하는 조각가들이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작품들을 함께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포항과 경주 작가들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 참여 작가들에게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스트릿 댄서, 뭐 비보이라든가 뭐 로봇처럼 그런 댄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댄서가 있는데 그런 댄서에서 저는 아주 파워풀한 힘을 느끼고 또 리드미컬한 몸동작 여기에서 매력을 느껴서 타이틀도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Like Dancing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선인장이 오르간 파이프 선인장의 품목인데 제가 선인장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르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오르간 연주를 하고 있는 미니어처를 제작해서 제가 설치를 하고 사진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발굴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주로 가는 공원에 보도블럭의 무늬들이 있었거든요. 그 무늬들을 이제 발굴을 하고 있다, 미니어처들이 하는 주제를 잡고 제가 작업을 해서 저 여기에 설치를 한 작업입니다. 네, 뭐 가족 사랑의 근원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형상으로 표현해 보았고요. 예, 모티브가 열쇠, 자물쇠이다 보니까 그 자물쇠가 엇갈려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의 가족은 결국 선 하나로 이어진다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독특한 미감을 통해 다양한 형태와 소재의 조각 작품을 창조하고 있는 포항과 경주의 작가들. 이번 전시는 분명 참여 작가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을까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님들 그리고 원로 작가님을 포함한 청년 작가들이 함께 뭉쳐서 이렇게 교류전이 이루어진다는 게 참 뜻깊은 것 같고요.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목 도모하고 이렇게 하면 작가끼리도 서로 더 상생할 수 있는 더 좋은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조각가들이 함께 만들어간 포항 경주 조각가협회 교류전. 앞으로도 두 지역 간의 활발한 문화예술 교류가 이어져 조각예술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해봅니다.